그 테이블을 좀 옮길게요. 요리사가 좀 더 요리에 전념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려나? 어! 화났어 얘네! 어! 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퇴근 마스터 한마디로 여관 마스터인데요 여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뭐 모험가들이나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놀러 왔을 때 제가 잘 경영을 하는 아주 예전에 제가 플레이했었던 테이스트 메이커랑 비슷한 종류의 게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스팀에서 정식 출시하고 막 할인도 하길래 구매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죠 놀랍게도 한글 정발이에요 너무 좋지 않나요? 당신의 선술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가게를 관리하고 확장시켜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WASD 잘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움직여 시야를 회전 오 기본적인 조작감도 비슷해요 벽이 없다면 전혀 선술집답지 않습니다 문도 없고 창문도 없네요 어서 고쳐봅시다 오케이 바꾸노 오! 먼저 빈 벽을 세웁시다 벽 건설 버튼을 누르세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기본 조작이 진짜 테이스트 메이커랑 정말 비슷해요 손님이 들어올 문도 필요합니다 문도! 창문도 더해봅시다 잘했습니다 이제 식탁과 좌석을 만들어봅시다 뒤로 가기 현재는 오직 하나의 식탁만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부족할 테니 아래에 식당 버튼을 클릭해 하나 더 구매해보도록 합시다 오 리스트에 첫 번째 식탁을 구매하세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아요? 850원 있네 간단한 식탁 짠 이제 의자 간단한 벤치 두 명을 앉힐 수 있는데 50원이고 작은 벤치 하나가 40원이네 이게 아마 그 만족도? 명성이구나 명성 여기에는 뭐 데코레이션 점수는 따로 없고 명성 점수가 있나봐요 명성이 높아야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우리 선수집이 얼마나 밝은지 알기 위해서 이곳을 그렇게 조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만 초 오 그렇구만 좋습니다 이제 손님들을 위한 충분한 조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빙할 맥주를 구매합시다 뒤로 가서 맥주를 사기 위해서 바로 먼저 가야 합니다 메뉴를 열기 위해 바를 클릭하세요 bar 현재는 오직 물만 서빙할 수 있어 이제 맥주를 보관할 다른 통을 구매합시다 맥주를 서빙하기에 먼저 통을 채워야 합니다 계속하기 위해 바를 클릭하세요 최대 리필 150원 아우 리필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네 잘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앉을 좌석이 있고 서빙할 음료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뿐입니다 자 바텐더 와 능력치가 있네요 이거 미쳤다 매일 새로운 지원자가 있습니다 이 4명 중 하나를 골라 고용 버튼을 누르세요 일단 정말 평균적인 능력치를 보유한 애가 얘네요 그죠? 음료 따르기는 스펙이 있어도 0.5초 차이 진짜 미미해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꽤 빨라요 이거 많이 단축됩니다 음료를 총 4개 휴대할 수 있고 어? 근데 이거 보니까 최대치가 다르네요? 얘는 왜 두 칸이 모자라지? 특성 경험치를 2배 빨렸습니다 같은 시간에 음료를 8개 더 옮길 수 있습니다 아 얘는 성장이 빠른 대신에 이제 한도가 있구나 같은 시간에 음료를 8개 더 옮길 수 있습니다 8개 더 옮길 수 있습니다 특성이 모두 다 같네요 아 고민된다 그러면 일단 음료를 8개 더 옮길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고스펙인 애는 필요가 없고 속도랑 음료 따르기가 빠른 친구여야 되는데 스피드로 가자 얘로 고용을 하고 종업원 이제 종업원을 고용하면 끝입니다 팁도 줘야 돼 와... 얜 팁을 하나도 안 받는데? 이게 뭔 소리지? 팁을 받아오나 봐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아 급여가 5인데 팁이 3이면은 돈 완전 많이 벌어오는 거 아니냐?
매일 손님을 7명 더 받습니다. 기분이 20% 느리게 감소합니다. 기분이 있어? 얘 고용하고. 어? 아, 여러 명 할 수 있네. 일단 두 명만 해볼게요. 야, 요리사도 없네? 손님이 오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시간 일시정지를 해제하기 전에 선술집에 어떤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는지 봅시다. 연구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른 종류의 손님들을 서빙함으로써 업그레이드를 연구할 수 있고 왼편에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엌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반 손님 25명을 서빙해야 됩니다. 아, 이게 약간 도전 과제 뭐 이런 건가 봐요. 이벤트를 개최하고 음식 등급을 올려 이 특별 손님들을 얻었습니다. 지금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엌뿐입니다. 그러니 연구 버튼을 클릭해 시작하세요. 연구가 끝난 후 세 가지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평균적으로 매일 얼마나 올지를 나타냅니다. 1일 손님 36명? 되게 많이 오는데? 장식을 사고 선술집을 업그레이드해 숫자를 늘리세요. 이제 영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게임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손님들이 들어오길 기다리세요. 마지막 팀은 손님들이 앉을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오오오 사람들 왔어요. 만약 모든 좌석이 가득 찼다면 더 많은 식탁과 벤치를 구매하세요. 번창하세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일시정지가 바로 가능합니다. 테이스트 메이커랑 조작감이 비슷해서 같은 게임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퀄리티가 훨씬 높아요. 이건 뭐지? 퀘스트구나. 사식탁 보유, 8벤치 보유, 연구 완료. 선술집 바깥 간판을 클릭해 선술집 이름을 바꾸세요. 플레임 타반 플레임 여관. 좋아요. 책상을 좀 더둡시다. 됐지? 어, 좌석을 놓자마자 사람들이 온다. 불꽃 여관에 어서오세요, 여러분. 어, 야, 사람 막 몰리는데? 어? 장사 너무 잘 되는데? 이 새끼는 왜 놀고 있냐? 와, 여기서도 역할 분담 가능해요. 테이스트 메이커처럼 급여를 더 올려줄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네요. 오, 야 진짜 세세한 거 다 컨트롤 된다. 너무 신기하다. 게임 이름이 터번 마스터예요. 발음이 터번이 맞아요? 잠깐만요. 태번. 태번이네요. 태번. 속도 증가도 있어. 오, 좋아 좋아. 돈 짝짝 벌린다. 자꾸 자리가 너무 잘 차는데? 식탁을 하나 더 두고. 좋아, 돈 5원이지만 괜찮겠지? 파산하지 않겠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 아니야. 73원 짝짝 걸린다. 오, 경험치도 막 올라요. 님, 퀘스트 확인 좀요. 야, 무슨 그 약간 모바일 게임에 어떤 패스 구매하면 막 뭐 주잖아. 그런 것 같은 건가 봐. 8벤치 보유. 오, 연구 완료도 두 번 하면 되고. 그럼 이제 퀘스트 목록이 갱신되나 봐요. 와, 밤 됐어. 에이, 대박이다. 아니 근데 술을 얼마나 처마시는 게요 얘는.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많이 이용해주세요. 아유, 좋네요. What? 부엌 지침. 부엌을 잠금 해제한 걸 축하합니다. 800 보너스로 건설에 충분한 자금을 얻으세요. 800원이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부엌샵으로 가서 부엌 카운터, 접시 선반, 재료함을 구매하고 요리사를 고용.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길 기다리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만. 아주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부엌. 이거 자리 넓혀야 되겠지? 아무리 봐도 옆으로 일단 넓히자 하고 여길 뚫고. 아,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는구나. 어? 야, 바닥도 깔아야 돼. 어, 바닥은 무료네요. 벽도 무료고. 그리고 부엌 카운터를 이쪽에다가 넣어봅시다. 이미 최대치까지 구매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밖에 안 돼요? 접시 선반 재료와 이 방향키가 뭐지?
아, 이쪽으로 열린다는 거구나. 야, 열리는 방향까지? 몇몇 소품들이 겹치기 때문에 새로운 소품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층에서 모든 타일들이 초록색이도록 하세요. 아, 여기에 사람 서 있어야 돼가지고. 오케이. 이 다음에 요리사를 고용합시다. 후반 보고 최대 능력치가 높은 사람을 씁시다. 아, 얘는 요리 스킬이 쓰레기인데. 수프가 제일 높네. 수프를 서빙할 때마다 2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무언가를 들고 있어도 걸음 속도가 느려지지 않습니다. 디저트를 서빙할 때마다 2 보너스. 수프 두 그릇을 동시에 준비. 와, 어렵다 진짜. 아니, 특징이 다들 너무 뚜렷해가지고 얘로 하자. 최대 능력치는 별로 안 좋을 수 있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거 아니야. 음식 능력치에 몰빵했네. 심지어 수프를 두 그릇 동시에 준비한다고? 이건 못 참지. 한 명 더 고용할 수 있네? 일단 혼자서 돌려보자. 이러면 서빙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네? 너 왜 거기 서 있... 잠깐만, 내가 방향을 잘못... 홀레 씨. 아, 이게 손님이고 이게 요리사 방향이구나. 이거 회전. 오, 이게 되네? 야, 자, 갓겜. 아, 스페이스를 누르면 바뀌는구나. 아, 야. 아, 일단 연구도 해야지. 레모네이드. 하, 메뉴를 연구해야 되는구나. 손님 1일 플러스 7. 음악가? 와, 특별 이벤트 뭐야, 이거? 아니, 진짜 재밌겠다. 잠금 해제한 후 이벤트를 개최하는 방법입니다. 와, 개쩌는데 게임이? 일단 손님을 늘려보죠. 뭐든지 해봐야지. 하루가 끝났어요. 와, 지출. 와, 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하루 지출 정리표가 있어. 분노에 떠난 손님 없음. 와, 미쳤는데? 망한 거 아니지. 이건 개업할 때 투자금이죠. 이제 후반을 봐야지. 이벤트를 개최하고 음식 등급을 올려 특별한 손님이 오게끔 해야 되는군요. 지금은 다 일반 손님이고. 이제 밤 되면 뭐해? 다음날 시작이 있구나. 연구 완료. 오! 다음날이 되면 퀘스트가 새로 갱신되나? 다음날 시작. 아침이 밝았어요? 퀘스트가 새로 들어오는구나. 나 이거 왜 이렇게 즐겁냐, 게임이. 저장 있어. 오, 저장. 이틀째. 한글이 안 쳐져요. 투 데이즈.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이걸 누른 상태에서. 아, 이게 서빙 표시네. 이게 서빙 표시고. 그러면은 요리를 서빙해야 되는 사람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다 하는 건가? 야, 너는 그러면 음식을 날라. 나머지 다 낮추고. 얘는 음료를 하고. 이게 가장 우선순위겠지? 여기 써있네요. 와, 인터페이스도 끝내줍니다, 이거. 미쳤어요. 워머! 만들었어! 이제 가져가고. 이거 서빙 늘려야겠다. 아, 이게 다음날이 되면은 또 목록이 갱신이 되네요.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음료를 지금 현재 많이 옮길 필요가 없어. 매일 손님을 더 받는 거를 보자. 좋아요. 무난무난해요. 이제 테이블 늘려야 되겠다. 탁자도 좀 질을 높여야 되나? 튼튼한 식탁 이런 거 둬야 되나? 아, 그래도 좀 오반가? 300원이네. 개비싸네. 좀 차이가 크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똑같이 두고. 됐어. 풀방. 아, 좋다. 아, 근데 너무 가까운가? 여기가? 아, 야, 조명도 필요해. 되게 밝다, 이거. 이것을 하기에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어떡하냐? 금방 돈 들어올 거예요. 들어왔어. 됐어. 아, 밝아. 퀘스트 보면서 좀 해줘요. 음식 1등급 달성. 20손님 서빙. 4장식 보유.
음료 100리터 리필. 음료 얼마나 남았나 볼까요? 100리터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 아, 더 비워야 되네 이거. 빨빨 나가라 손님들. 빨빨 마시세요. 탁탁 마시세요. 제가 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다 팔려야 장식도 할 수 있고. 음식 1등급 달성이 뭔지 모르겠네. 어? 20손님 서빙. 음료 100리터라고 했을까? 그럼 물도 합칠 수 있겠네. 65리터, 70리터 합치면 100리터네. 전부 리필 됐다. 무기야 스펠벨 좋아요. 100원 받고 사장실. 음식은 뭐 등급 달성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어? 연구 달성했어요. 1일 손님 60명. 자 이제 레모네이드도 추가를 하고. 어 연구 속도 이거 왜 이렇게 빨라? 뭐야 벌써 밤 됐어?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안 돼. 장사 더 해야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손님들 더 안 와요? 여러분 남는 거 떠니. 안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습니다. 손님을 더 안 받네요. 끝났다. 자 이제 좀 순이익이 생기죠? 나쁘지 않았어. 문제는 장식을 못 달았다는 건데. 아 퀘스트를 최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겠네. 어? 지금이라도 장식을 달면은 이 퀘스트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장식 좀 볼까요? 장식 이런 거. 됐다. 이러면은 퀘스트 되네. 하루가 마감이 돼도 할 수 있네요. 근데 음식 1등급은 뭐야? 오 뭐야 레벨업 하면은 급여가 오르네? 와 유능해져서 돈을 더 달라 이거구나. 약간 풀동부 키우는 것 같네. 풀동부들도 유능해지면은 월급이 오르거든요. 얜 팁을 올리자. 팁 돈을 착착 벌어야지. 바텐더도 레벨업 했네요. 음료 따르기 됐어. 다음날 뭐야 뭐 벌써부터 달성이 된 건 아니군. 직원 레벨업 아니 다음날에 레벨업 탈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음식 평균 0.05별 소유. 7식탁 소유. 또 넓혀야 되나? 음식 1등급 달성이 뭐냐고 그러니까. 연구 위쪽에 책은 뭐예요? 어? 뭐야 이게? 아 이게 음식 메뉴구나. 아니 왜 이건 튜토리얼 안 가르쳐줬어? 가격 조정은 따로 안 되네. 그리고 별 하나를 달성하려면 이게 다 차야 되나봐요. 그냥 주문이 다 나가야 되나봐요. 이건 뭐지? 재료가 든다는 건가? 그니까 재료 관리는 따로 안 해도 되고. 아닌가? 와! 아 미쳤다.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네. 왜 주문하고 있는 거 봐, 시크해. 아, 여기 음식 하나. 일단 이렇게 한 줄을 늘릴게요. 이거 지우면 돈 들어오냐 혹시? 안 들어오나? 아이 무서워서 이거 팔질 못하겠네. 일단 팔리면 돈 들어오겠지. 기다려보자. 뭔 소리야? 뭔가 이렇게 정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레벨업 한 소린가? 자 이제 벽을 느낌. 아 연구가 완료됐단 소리구나. 자 레모네이드를 최대 리필. 아이씨 벽 지으려고 했는데 레모네이드로 돈이 다 나가버렸네. 씨 뭐야 1층에서 몇몇 재료 상자들의 재료가 없습니다. 와 이게 나온 와 아 다 알려주는구나. 아 진짜 끝내준다. 이거 일단 저장하고 계속 이어서 갑시다. 이건 뭐야? 특별 이벤트. 우와! 평범한 파티. 근데 이게 왜 필요한 거지?
돈을 바짝 벌기 위함인가? 명성이 40이 필요해요. 아니 40이래 400. 400을 소모하는 건가? 아니면 400이 달성되면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퀘스트를 하나도 달성을 못했네? 근데 이거 다음날 돼도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천천히 하자고. 아니 무슨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개때로 몰려와. 뭐야! 아 이거 이벤트구나. 이벤트 여는 소식을 듣고 온 거구나. 파티가 그러면은 8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긴 하네요. 야, 종업원 한 명만 더 구하자.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아. 누구 구하지? 모든 음식을 서빙할 때마다 5의 팁을 더 받습니다. 와 얘로 가자. 돈 진짜 잘 벌리겠다. 뭐야? 이벤트 이거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마시고 있는 거야?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그런 느낌이니까 자리를 빨리 늘려보고요. 이벤트 괜히 열었어, 괜히 열었어. 좀 빼곡하게 앉으세요. 벽 쪽에다 붙이면 서빙하기가 힘들려나? 닥쳐, 그냥 앉아. 됐어. 이제 조명! 돈이 없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돈 받는 대로 바로바로 씁시다. 어 됐다. 조명. 와! 야 촛대가 효과가 좋은데요? 오호! 이 손님들도 들어온다. 아니 얘네 진짜 하루 종일 마시나봐. 안가! 그리고 왜 요리사는 놀고 있.. 잠깐만 이거 모자라지 않지? 가격 변동 좀 하자. 이거 음료 가격은 이벤트 동안 변경할 수 없습니다. 스웨트! 이벤트 진행 중이면 음료 가격은 7로 고정이군요. 아, 그래서 아까 그게 써있었구나. 여기 7이라고 80명을 다 받아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아, 이런 것도 다 겪어봐야 알아서. 리브스가 불행해 내일이면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너구나. 기분이 났습니다. 급여를 인상하지 않으면 그만둘 것입니다. 됐당. 요리는 하나도 안 나가네. 그냥 음료 나눔 행사인가봐. 어? 이제 드디어 자리를 조금씩 비우고 유동 인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80명 못 채울 것 같은데? 74 12시 지났는데도 손님들이 다 나가네? 와 6명 모자라. 이래서 보수 못 받은 거야? 루디 레벨업 하고 다음날로 가봅시다. 부엌 그릴 구매, 부엌 도마 구매. 자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이거. 됐다. 메뉴가 늘었나? 메뉴 여깄다. 없음. 모두 껐다 켰다 할 수 있네. 오케이 이거 가격 조금 올리자. 와 손님이 1일 164명이 온다고? 이게 가격 변동으로 이제 손님들이 하루에 얼마나 오는지도 예상치가 나오네요. 왜 이렇게 음료수만 마시는 거야 얘네? 컵 봐봐요. 음식은 하나도 없고. 리브스가 불행해 내일이면 그만둘 거라고? 리브스 왜 맨날 우울해? 그렇게 힘들어? 아 근데 불행할만해. 야 이 많은 인원을, 야 이거 줄이자. 이거 가격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좋아. 129명 충분해. 술만 계속 따르고 있으니까 우울증 오지. 나 같아도 오겠다, 야. 야, 왜 바텐더 한 명밖에 못하냐? 자, 지금 1000원 넘었거든요? 와우. 이제 공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벽을 지워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걸 옮기는 거지. 오, 단체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바들바들. 구석으로 잃어버리고.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탁자를 튼튼한 걸로 가보자. 가격이 미치는 어떻게 4배 이상이 오를 수 있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가게 인원 수용량을 늘릴 게 아니라 스페셜 바가 하나 더 있네? 아, 바가 하나 더 있구나. 돌 수 있네. 어, 됐다. 그리고 테이블을 좀 옮길게요. 요리사가 좀 더 요리에 전념할 수 있게. 저기 왜 손님들은 저기 그대로 있죠? 이거 못 옮기나요? 너무 빼곡하게 두면 보기 안 좋은데.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려나? 어! 화났어 얘네! 어! 어! 불러오기. 이게 아닌데? 아이씨, 초기화 됐잖아? 아, 이 치우면 안 되는구나. 아, 됐어. 어, 돈. 아씨, 다음날 고 저장 한번 해. 나가기 전에. 아니, 일일 손님 왜 이렇게 많아졌어? 200명이야? 미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가격 변동. 증가, 증가, 증가. 너무 많이 올렸나? 170명. 170명 정도는 수용이 되겠지? 일단 레벨업 하고. 얘도 레벨업 했네. 좋아, 이제 별로 안 힘들어하는 것 같아. 어? 여기에다가도 이걸 둬야 되는구나. 아, 이걸 따로 만들어서 놔야 되는구나. 에일통. 아, 비싸. 최대 리필. 아, 돈 좀 빨리 벌려라. 아, 감질맛 나 죽겠다. 맞아, 도마 구입도 해야 돼. 9억 대야 구매? 도마 350원. 이게 나중에 막 화장실이랑 침대 이런 것도 둬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음식점이지만 본질은 여관이기 때문에 숙소업도 해야 돼요. 어, 얘 이제 좀 바빠 보인다? 그쵸? 얘 좀 바빠 보이는데? 헉, 뭐야, 벌써 손님 끊겼어? 손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이거는 이 정도 해야 될 듯? 도마도 설치하고 대야도 설치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품을 옮길 수 없대요. 일단 여기다 두자고. 최고의 동선을 위해서. 고기는 누구를 주려고 굽고 있는 거야? 얘? 영업시간 끝났는데 45원 벌었네요? 아, 근데 내가 증축을 해서 그래, 지금. 바꾸자, 이제. 아, 나 이거 단축키가 있을 텐데. 없을 리가 없어, 이 갓겜이. 조작. 없네? 똥겜이야. 오, 예스, 베베. 그러니까 이거를, 동선을 생각하면은, 정면으로 두면 안 되고, 회전시켜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로. 조리를 할 수 있다고요. 계속 가. 돈 더 벌면 음료수 추가하고. 아, 나 되게 지금 탁자를 놓고 싶은 욕망이 계속 생겨요.
아, 진짜 미치겠네. 놔야겠어. 나 안 되겠어. 못 참아 이거. 8인 식탁. 600원. 오늘 한다. 부엌 향신료, 가마솥. 부엌을 되게 많이 꾸며야 되네요. 생각보다. 바텐더 힘들어하네 이거. 어떡하냐? 이럴 때는 물이랑 맥주, 레모네이드. 맥주랑 레모네이드가 많이 나가니까 맥주랑 레모네이드를. 여기서 이렇게 도와주면 돼. 괜찮지? 안 괜찮아 보이는데? 리브스가 불행해. 내일이면 그만둘 거래요. 그래, 너 고생하는 거 아니까 2원 올려줄게. 아, 음료수 가격을 올려야 될 것 같아. 아, 왜 장사가 점점 잘 되는 거야, 도대체? 어? 왜 장사가 잘 되냐고! 왜 장사가 잘 되는데!